여러분들 가청 주파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못 들어보셨다고요. 자, 사람은 보통 20Hz보다는 높고 2만Hz보다는 낮아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내 귀의 나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자, 우리 게스트 나와 줬습니다. 일단 저는 40대고요. 20대 맞죠? 확실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리를 듣고 들리면 손을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40대인 저도 너무 잘 들리는데? 오. 네, 잘 오. 자, 그러면 다음 갈게요. 이건 이제 보통 60대 이하면은 들리는 소리라고 해요. 장난하지 말고. 진짜 안 들리세요? 오. 이게 들려? 저 들립니다. 진짜 안 들리세요? 안 들려. 이건 50대 이하면 들리는 소리예요. 어, 갑자기 술 빠질라네. 이게 들린다고? 진짜 들려서 듣는 거 맞아? 진짜 들리네. 어? 뭐 소리가 들린다고? 예. 어머, 진짜 안 들려! 아니, 이 양반아, 지금 틀면 손을 들어야지. 지금 막 들면 어떡해. 들리자마자 들었습니다. 박사님, 틀었어요. 네. 틀었다고? 네. 나 잠깐만. 야, 막 좋게 왔더니만 이거 뭐가 들린다는 거야? 지금 튼 거 맞아? 저도 안 들려. 오, 이건 아예 안 들려. 고요해, 고요. 이건 몇 센데요? 이건 돌고래만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아, 이 돌고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귀 달팽이관에는 소리의 진동수를 뇌에 전달하는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유모세포는 각각 담당하고 있는 진동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중 높은 진동수를 담당하는 유모세포부터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음을 듣기 힘들어지는 거죠. 또한 큰 소리의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유모세포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모두들 지금부터 귀 건강 잘 챙기자고요.